안녕하십니까. 자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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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통. 화이팅. 자, 반갑습니다. 야, 저는 부산 구석구석 찾아다니고 있는 부산 꼴통, 토롱통, 통통. 자, 부산 꼴통을 뵙니다.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저는 여기 부산 국제시장에 와 있습니다. 오늘이 그 설 명절, 2022년 설 명절. 연휴 기간이고 해서 또 우리 부산 시민분들은 어떻게 설 명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부산 구석구석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방금도 그, 요, 보이소, 요, 국제시장 통 들었다 보면 조명도매상과 거리가 있는데 골목이 있는데 전부 다 임대입니다. 요 앞에도 나오자마자 바로 임대입니다. 아, 전에 제가 한번 돌았거든요. 미치겠습니다. 지금 요 국제시장. 요 보이소 전부 임대입니다. 임대. 사람도 없고, 오늘 그, 저, 토요일입니다. 토요일이고, 지금, 설 연휴인데, 뭐, 어째 설명을 해야 되노? 아, 이, 그, 제 또래 되시는 분들, 아마, 지금 제가 56이니까, 제 또래 되시는 분들, 그, 옛날, 요, 남포동, 요, 남포동 아닙니까? 남포동. 그, 국제시장, 이, 이런 토요일 날만 나오면은, 참, 또, 옛날 소리 할 거네. 뭐, 또, 뭐, 꼰대 소리밖에 안 나지만은, 그래도 이거는 너무 심한 겁니다. 이 다 가게 지금, 이거 임대 나와 있더만은, 누가 들어올 모양인지,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, 요도 임대 나와 있거든요. 요도 임대고. 요 지금, 그, 할매들, 그 뭐야, 당면 파는 골목 아닙니까, 이게? 앉아가지고, 당면, 비빔당면 먹는데. 여기도 임대 나와 있네. 아, 이 추운데 또 앉아서 먹나? 어쩌면 손님도 없네, 어쩌면. 아, 딱, 보기는 맛있게 보이네. 예. 아이고. 세월의 무상함입니까? 뭐라 설명을 해야 됩니까? 여기가 지금 국제시장입니다. 국제시장. 저 앞으로 나가면 조금 괜찮을라나? 다 지금 임대가 지금 이 안 밑으로도 지금 가게 뭐 문도 안 열었네요. 오늘 토요일인데 이런데 보이소? 이런데 다 옛날에는 진짜 다 한 자리씩 걸리건 말도 얼마고. 제가 앞에 제가 뭐 옛날 유나백화점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여기도 예, 지금 임대 나와 있습니다. 여기도 임대 나와 있고 여기도 예, 가게 문 닫았어. 전부 다 여기도 임대. 여기도 임대. 여기도 예, 임대. 여기도 임대. 야. 옛날에 이 집이 참 장사 잘 됐는데, 제 어릴 때. 그리고 요 골목 따라서는 지금처럼 구르마, 아, 오늘은 좀 많이 차가 있네. 오늘은 조금. 예, 오늘은 좀 좀 전에 오니까 휑했거든요. 전에 왔을 때는 이런 저 리어카 상에, 리어카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오늘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외국인들도 외국인 분들도 여기 좀 많이 와가지고 옷 산다고 이렇게 있고
저기로도 한번. 저 위에 올라왔고 왼쪽으로 저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오늘 요 리어카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옛날 기분이 살짝 납니다. 지금 앞전에 왔을 때는 진짜 없었거든요. 이 리어카 상의 분들이 어째 이렇게 다 나오셨지 오늘. 자 이렇게 지금 막 찌짐하고 아따. 그래 바로 이거거든. 예, 좀 이래 돼야 멋이 좀 남포동. 요 근데 아트 가게들은 다 임대면 저도 임대고 요도 임대고 다 임대입니다. 가게는 막 전부 임대입니다. 아 오늘은 좀 멋이 좀 사람들이 많네요. 위로도 좀 뭔가 좀 북적북적 하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사람 많습니다. 근데 그 가게들은 다 임대입니다. 그, 이게, 우리, 저, 영상 보시는 여성분들 중에는 참 추억 많은 분들 많을 겁니다. 옛날에 다 요, 그죠? 요 남포동 많이 나왔잖아요. 옷 같은 거 사고 뭐 한다고.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이 나왔지. 아무래도. 아, 또 멋지신 분 한 분 지나가시네. 여기 왼쪽에 몇 번째? 야 사장님 멋지시네요. 몇 번째? 반갑습니다. 와. 끝이 마세요. 아 예 알겠습니다. 예. 1번 카레. 네. 아 이거는 구제품입니다. 네, 헌옷 파는 가게. 아이고 참 안으로 또 들어오니까 또 사람 없이 조용하게 또 그러네요. 아까 밖에는 조금 사람이 많더만은. 중고 명품 파는 가게입니다. 요도 구제품 삼천리타운 구제품 파는 가게입니다. 예 그래 이 순두부집 이거 좀 유명한 집일 겁니다. 아마 돌고래 이 집 옛날에 3,500원 뭐 3,000원 할 때 그때 제가 몇 번 갔습니다. 요즘 얼마는 거 모르겠네. 예, 돌고래 순두부. 이제 한번 볼까? 순두부가 가격은 안 적혀져 있네. 가격은 안 적혀 있습니다. 이 집 엄청, 엄청 오래되고 유명한 집입니다. 돌고래 순두부. 그냥 저는 어릴 때 뭐 맛보다는 싼 맛에 가서 먹었습니다. 싸가지고. 3,000원인 것 같은 3,000원, 뭐 2,500원 그렇게 할 때 제가 저기 가서 먹었거든요. 그 당시에 남포동에서 뭐 그 가격에 먹을 수 있는 밥집이 거의 없었습니다. 자 이제 국제시장 대충 돌아봤고요. 저 건너가면 자 부평시장입니다. 부평시장. 예, 여기서 국제시장 편을 마무리하면서 건너가가지고 또 부평시장 하나 또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 그 설날 설명절 연휴 대목 맞아가지고 시장에 우리 부산 시민들을 그 동향 시장에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지금 제가 계속 부산 시내에 있는 웬만한 시장은 지금 계속 다 돌고 있습니다. 야 국제시장 마켓 앞에 이제 국제시장 문이 있습니다. 요 앞을 나가면서 마무리 짓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. 또 말씀드릴게요. 제사 모시고 가족들하고 제사 음복하고 또 운전하지 마십시오. 저는 제일 걱정입니다. 우리 아마 다 똑똑하시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
생각합니다. 절대 그런 분 안 계시기를,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기를 바라면서, 남은 또 우리 연휴 잘 보내시고, 또 건강하게, 무탈하게, 또 저 화요일 날 만나가지고, 또 영상 보고, 그렇게 또 잘 보내도록 그렇게 합시다. 그리고 또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몸 아파시가지고 이렇게 거동 못 하시면서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 또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. 자, 배터리 나갑니다.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열자, 혼을 키우자. 야, 바이바이. 안녕.